TV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네. 비슷한 씬들이 많이 나오는 거를 일부러 만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야 너무 기분 좋다 그러면 캐릭터 하나 덜렁나고 걔는 하늘밖에 안 보이잖아. 그럴 때는 파란 하늘과 구름을 따로 그려서 그 비슷한 씬에다 다 써먹는 거예요. 한 번은 구름을 이렇게 깔아놓고서 야 멋있다 그러면 그 다음 씬에는 구름을 뒤집어갖고 이렇게 깔아놓고 약간 위치 바꿔놓고 또 찍고 이러면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그럴 일이 없잖아. 그렇잖아. 그걸 보고 스타크라고 합니다. 스타크. STK라고 얘기해서 일종의 그 자주 등장하는 장면들을 아예 기가 막히게 하나 잘 그려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스타크 씬이라고 해요. 겸용 씬. 일본 사람들은 그걸 겸용 씬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배경, 하늘 배경이 많고 구름 배경 많고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미국에서 미국에 내리는 비나 한국에서 내리는 비나 그 비가 그 비지 뭐 달라? 미지비는 뭐 이렇게 내리고 국산비는 이렇게 내리면 그러나? 아니잖아. 눈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지 파도 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그런 건 하나 기가 막히게 먼저 딱 샘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면 그냥 그거 갖다 붙여 쓰는 거예요. 쓰는데 너무 속보이면은 그거를 약간 카메라 뒤로 당겨서 찍기도 하고 크로즈업해서 찍기도 해서 뭔가 다른 느낌으로 연출을 하지. 사실은 원본은 하나인데 이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잘 이용을 하게 되면은 또 그리고 하는 그 중복 작업을 많이 이제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 될 수가 있지. 그런 머리를 많이 씁니다. 특히 일본이 유명해. 똑같은 캐릭터가 야 너 일로 와라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른 씬에서 요걸 뒤집어 갖고 야 너 일로 와라 이렇게 또 써먹어. 그런 게 굉장히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 많아. 앞으로 막 뛰어오는 거 그려놓고 하늘을 하고 구름만 가면 씬 1번이 되는 거고 뒤에 건물이 지나가면 씬 7번이 되는 거고 결국 다 캐릭터는 똑같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겸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